저번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 오징어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안쪽인 저기 자대에서 낚시를 하면 좀 더 좋은 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장마 시즌이라 날씨가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하는 상황이라 갈피를 못 잡던 중 일요일 기상이 그나마 좋았다. 낚시 유튜버들은 웬만하면 주말 낚시를 피하는데 그래도 어쩌겠는가. 절친한 유튜버인 낚시양키 루파님에게 바람을 넣어본다. 저 감 확실하다. 진짜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내 좀 믿어봐라. 그래서 한 명을 낚았다. 대상어는 당연히 무늬오징어와 찌낚시로 감성도무가 참돈이다. 물론 영상 첫 화면부터 먹는 장면을 보여드려서 미리 알려드렸지만 낚시양키와 낚시가자의 일일 브로그를 시작해본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놀라셨죠? 썸네일처럼 좀 독특한 곳이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해양식장 저 앞입니다. 해양식장에서 낚시를 했는데 여기 안쪽이 바로 이 갯바위 바로 뭐 한 20m, 30m 앞입니다. 여기서 무늬오징어를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해보려고 왔어요. 감성돔들도 제철이 됐으니까 이종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참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 화장실,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해상 화장실 쓰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딱 인용 자대입니다. 인용 자대. 지금 앉아 저기 계시는 분도 있고 저분하고 저 좋았습니다. 많이 봤는데 요즘에 무늬오징어 홀릭입니다. 무늬오징어 올해 너무 잘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늬오징어를 지금 2년 3년째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많은 분들이 무늬오징어를 알아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실력 좋은 유튜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무늬오징어 캐스팅 게임이 조금은 그 뭐랄까요, 좀 생활 낚시 또는 대중들에게 좀 친숙한 낚시가 서서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방파제에서 해도 되고 고기만 많다면 어디든 이 무늬오징어 가을철에는 많이 갯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에깅 로드에 3000번 릴에 069 합사, 그 다음에 애기를 바꿔가면서 한번 캐스팅 게임 싹싹 끓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좌대라서 아마 이 포지션을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전부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선택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똥관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설치부 루어하네. 무늬오징어가 낚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진짜 해보시면 무늬오징어 낚시가 상당히 재밌어요. 찌낚시하고 뭔가 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루어 낚시와 흘림 낚시는 통합니다. 꼬셔서 잡는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손맛, 입맛,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무늬오징어 낚시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찌낚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무늬오징어 낚시에 빠져서 무늬오징어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요즘에. 어디서? 아, 허이. 사이즈는? 사이즈 되나? 고구마가. 이따니까. 괜찮은 고구마네. 네, 여러분, 고구마. 고구마, 좀 작은 고구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 그렇지.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이고. 뜰채. 아, 뜰채까지는 필요 없고요. 야, 살짝 걸리가 있다, 야. 사이즈가 뭐 다 비슷합니다. 잡았어, 샀더라 이거. 따로 와갖고 발 밑에서 탁 물고 나비네. 아, 낚고야 만져.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낚시한끼님 다시 루어 때 작게 만들도록 해볼게요.
와, 어렵게 걸었습니다. 어렵게 걸었어.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어렵게 걸었습니다. 감자네. 할머니. 감자 감자. 아, 이거 확인해 볼게요. 영영 죽겠지. 엄청 많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 해양했습니다. 해양 의미가 없어졌다. 몸치를 보고 할 의미가 없어졌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까? 내가 한 마리 잡아서 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그 당연하죠. 왔어? 싹. 하나. 어, 빠졌다. 에이구, 아까보라. 이거 아까보라. 아, 한 마리 간다. 한 마리 먹을 거야. 진짜, 아, 더요. 아, 싸. 와, 이거, 오, 큰데, 이거. 괜찮아요. 미끌입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초들물까지 흘림찌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감성돔 그리고 참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딱 고놈들요. 이거 용치다, 용치. 치아네, 치아. 아, 이거 극인데, 탈탈거리는 게. 아이고, 의미 없다. 왔어! 왔어, 왔어! 이거 좋아하네. 한 마리 가능하셨나 보네. 아, 감성돔은 쉽지 않네요. 아, 옆에서 또 계속 무념점을 잡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고소원이기 때문에 오징어들은 좀 활성도가 있는 반면에 감성돔, 그리고 뭐 뱅에돔들은 사실 조항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네. 보기도 하고 지금부터 약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무효징어 잡아서 저녁에 맛있는 음식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조과가 크게 좋지를 못하네요. 무녀징어 두 마리, 우리 낚시장기 루파님을 네 마리 잡았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하루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오게 됐는데요. 수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감성돔이라든지 뱅에돔들이 자체적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셔서 재미난 낚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이거 왜 장모 확정도? 아, 유치원이네. 방생 정도는 아니고. 마지막 최후를 좀 보내주세요. 어디까지 있어요?